지난 여름에 너무 많이 온도가 높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면 이제 몸에 이제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밤에 틀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틀면 냉방병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게르르 가서 밤에 잤는데 저녁까지 잠깐 틀고서 밤에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는데 더위를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. 더군다나 아, 단열이 제가 잘 돼서? 네, 단열이 잘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저녁 한 7, 8시 정도까지 틀면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 혹시 틀게 되면 틀고 그 무더웠던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밤에는 한 번도 에어컨을 안 틀고 잤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게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가 안 더운 편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도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거의 와이프하고 여름 내내 떨어져 살아야 할 정도로 그 계리에서 제가 여름을 다 났어요. 그래서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. 작년 여름에. 겨울에는 어떻던가요? 겨울에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전기 판넬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전 사용을 안 해요. 그리고 벽난로를 쓰는데 저녁에 한 10시 그 정도 벽난로 켜면 이게 30도까지 올라가요, 온도가.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막내 아들이 더워서 속옷만 입고 막 뛰어다닐 정도로 너무 덥다고. 그리고 나서 거의 안 그러고 나서 단열을 안 하는 거죠. 밤에 그럼 이제 그 난로가 보통 12시에서 1시면 꺼져요. 근데 아침 되면 그때도 아침이 돼도 16도에서 20도 사이를 온도를 유지를 해줘요. 그러니까 추우면 아침이라 장작 한두 개를 넣거나 아니면 안 넣거나 그렇게 하니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제가 그 장작을 4루벨을 샀거든요. 그래서 4루벨 샀는데 그게 남았어요. 그러니까 겨우 내내 난방비가 한 60만 원. 그러니까 여름에 봄쯤에 사면 장작비가 좀 싸거든요. 그리고 배달료까지 60만 원 든 것 같은데 그거를 겨울 다 나고 아직 장작이 남았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우리 막내 아들이 방학이라 거의 계리에서 거의 살았거든요. 겨울에도 공부하고 하느라고. 근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난방 면에서는 아주 진짜 우수하더라고요. 외출하고 오시면 그래도 뭐 밖에가 영하 10도 정도 떨어져도 안에는 영상이에요. 그 영상 많이 떨어져도 10도? 영상 10도나 뭐 하면 조금 며칠씩 난방 그렇죠. 안 하고 있다가 오셔도 아니면 그 뭐 저기 최고 제가 떨어진 게 9도까지 본 것 같은데 햇빛이 있는 날은 한 14도, 12도, 14도에 15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. 밖에가 영하여도.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무슨 하우스처럼 저렇게 어떻게 살려고 했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놀래요. 진짜 놀래고 뭐 그 돈 주고 왜 이렇게 짓냐 막 했는데 지금은 그 건축하는 친구들도 와서 되게 놀래고 가요. 지금 뭐 제가 그 친구 중에 여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쪽 일하는 친구들이 많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자주 오기도 하지만 와서 많이 놀래고 가요. 사실. 벽체를 한번 닦으시는데 빨래비누가 제일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빨래비누 미지근하게 녹여가지고 마디를 닦아내시면 다 닦아질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죠. 고맙습니다. 친구들 이제 조금 날 따뜻히 좀 불려서 불러서 한번 다 닦으려고. 그래서 또 감사하다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와서 늦어가지고 못 드렸어요. 그래서 어쨌든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어떻게 지내세요? 지난 여름에 너무 많이 온도가 높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면 이제 몸에 이렇게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